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귀국을 했는데 혹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백지장도 만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을 겁니다. 흔히 저 정치인들이 말하는 그런 줄다리기가 있지는 않아요. 처음부터 인사 드리고 난 다음에 뵙는 걸로 얘기가 됐었고 인사 마친 뒤의 일정으로서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합니다. 자, 지금 영상으로 보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과연 언제 만날까 정치권에 관심이 상당히 쏠렸는데 드디어 회동 날짜가 잡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 부분 좀 풀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두 사람 회동 날짜 언제 어디서 구체적으로 잡혔어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이번 주 초에 서울 모처에서 만날 거다 이 정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민주당 내일 저녁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만남이 성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만나는 자리 만남 자체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요. 막걸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양측에서 배석자 한 명씩 총 4명이 참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내일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 예정입니다. 내일로 바로 잡혔습니다. 허전 변호사, 이렇게 만나기로 했으면 양측에서도 두 분이 만나서 좀 좋은 얘기 하시겠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나오는 얘기들이 각자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해석들이 또 많이 붙더라고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저는 이 두 사람 보면 뭔가 민주당 내에 두 개의 태양이 자꾸 서로 누가 더 밝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회동 성격을 두고도 신경전을 상당히 벌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요, 이 회동의 성격을 그냥 인사 차원이다, 예우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당 상임 고문인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을 했잖아요, 1년 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차원의 자리인 만큼 뭔가 특별한 목적이나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고 이 전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 상임 고문 이 역할에 맞게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어떤 구심점이 없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들,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역할이 더 강화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겨냥하고 상임 고문이라는 역할에 딱 한정지으려는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사진만 찍고 올 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이 지금 위기 상황인 만큼 당연히 그에 걸맞는 알맹이 있는 얘기가 오가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는 거거든요. 지금 현안을 언급하지도 않고 그냥 사진만 찍을 거면 뭐하러 만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의 성격을 두고도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입지를 좀 더 강화하려는 계기로 만들려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그걸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일, 어쨌든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그전부터 시선이 많이 쏠렸는데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기싸움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이번 정부 탓이라는 건 아니지만은 누가 누구를 만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맞아요. 여야 대표 만나는 것도 힘들고 원내 대표랑 대통령이랑 만나기로 했다가 다 깨지고 참 안 통한다. 근데 당 내에서까지 안 통하는 이런 모습인데 이거는 사실은. 더 소위 말해서 현역 강자가 좀 더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더 비난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네. 뭐라고 해도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면은 먼저 찾아가서 호남에서 행사하고 있으면 먼저 그냥 불쑥 찾아가가지고 선배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훨씬 포용력 있는 당대표의 모습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제에 대해서도 이거 선을 그을 게 아니라 정치 선배님의 말씀 제가 경청하고 많이 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로 나오는 게 먼저부터 이거는 단순 인사 차원이다 그러면 굉장히 속 좁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정쟁으로 하려고 말고 먼저 이재명 대표가 먼저 좀 통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귀국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했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서 막걸리를 5병이나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과정들 영상으로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녹다한 책임 다하겠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좀 어떤 부분까지 고려하고 계실까요? 여길 쭉 들어오니까 현수막에 사람 사는 세상 앞에 원칙과 상식이 있어서 그게 새삼스럽게 보였어요. 허준 변호사, 이렇게 양측에서 만나기 전부터 이제 기싸움을 한다는 건 만나서 정말 서로 간에 해야 될 얘기가 정말 다 동상이몽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이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접점 같은 건 또 잡히고 이러진 않나요? 상당히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두 사람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장동 의혹을 꺼내 들면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이가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내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의혹 등으로 지금 굉장히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귀국을 해서 뭔가 당내 새로운 구심점으로 떠오르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이낙연 대표가 귀국해서 얘기한 그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당내 혁신과 개혁의 방향을 도덕성 회복에 초점을 맞췄어요. 결국 그거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사실상 두 사람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단 하나 그래도 두 사람의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총선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총선은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 다음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관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고요. 거기다 이 두 사람의 어떤 정치적 입지랑도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목표는 같은데 그 핵심이나 이 목표로 가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뭔가 화합하면서 유연하게 풀어갈 것이냐, 네, 아니면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꺾겠다는 느낌으로 갈등을 이어갈 것이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씨, 그래서 네,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이 네, 자 앞으로 민주당을 통합하는 그런 차원이냐, 아니면 계파 또 다른 계파 갈등이 더 벌어지는 이런 부분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만남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내일 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가리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나오겠죠. 아, 당연히. 왜냐하면 비공개라는 점이 바로 그런 그 생각을 낳게 해요. 좀 더 내밀한 이야기를 나누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아마 합의는 이렇게 할 거예요. 발표는 첫 번째, 현 정세가 굉장히 암울하다.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첫 번째 합의하고요. 두 번째는 총선 승리를 꼭 해야 되는데 혁신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두 가지를 합의했다라고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비공개에서 이야기해야 될 건 총선 승리라고 쓰고 공천 확보라고 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낙연 전 대표는 자신이 왜 귀국을 했으며 그다음에 왜 면담을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의미? 지금까지 핍박을 받았던 비명계를 대표해서 이 비명계가 공천 학살을 그렇게 당하지 않게끔 최소한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자신의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내일 한 번의 만남에서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나 내일은 확실하게 자신이 어떤 지금 정파의 수장,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비명계를 대표하는 한 정치인이다, 당내에. 그것을 지금 확인시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도 이 공천과 관련돼서의 끊임없는 어떤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봅니다. 김윤재 리터, 지금 이종훈 실장이 이제 공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혁신위가 닻을 올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상황이잖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혁신위의 또 그전의 사례를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 총선을 앞두고 공천룰을 어떻게 좀 정비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전현직 대표가 만나서 공천 얘기를 한다라고 치면 이거는 혁신위한테는 치명적인 상황 아니에요? 아마 공천 얘기는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저는 봐요. 왜, 아, 내일 만나면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밀실협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은 이게 새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상호간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호간의 신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과 이낙연 두 사람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를테면은 본인을 끌어내리고 이제 차지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허, 뭐 이낙연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체제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파 갈등도 타협이 가능할 때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만약에 밀실협상 했는데 저쪽에서 몇 석 달라고 그랬다. 네. 이게 만약에 언론 플레이로 나갔으면은 치명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혁신위도 지금 약간 표류하고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나오면은
강하게 오히려 기회가 되죠. 그러면 아, 기회가 되는. 예, 그러면 야, 이런 구태 정치다 일소해야 된다라고 아. 강하게 혁신이가 오히려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 입장에서는 밀실 협상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예상을 해봤는데 내일 과연 두 전직 이 대표가 만나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저희가 곧 취재되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